마! 날개 날개. 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은 ISFP 여러분들을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 부를게요. 만사가 다 귀찮아 그냥. 귀찮아. 미팅 꼭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강연의 날개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 뭐야? 나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보내. 진짜. 어떡해. 꾸역꾸역 내가 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진짜. 하기 싫다. 착한 사람이 죄송해. ISFP의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윤우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우리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뭘 보고 딱이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싫다, 근데 막상 나가면 잘 논다. 묘하죠. 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귀찮은 딱 그 심리입니다. 그래서 ISFP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람들하고 소탈하게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고 틀에 박히는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 틀에 너무 자주 들어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또 막상 사람이 좋아서 잘 지내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FP가 좋아하는 옷, 이런 스타일. 검정색 폴라티. 그런데 이 이모티콘 보세요. 웃고 있어요. 눈 웃고 있어요. 볼도 빨개요. 웃고 있는데 옷을 보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지만 색은 어둡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고 매우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있고 딱 오픈해서 얘기하기는 뭔가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어두운 느낌. ISFP네요. ISFP가 성인 군자다라는 이렇게 좋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스폰지, 순둥이, 양대 침묵, 외유내강, 아이스크림. 공통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드럽지만 양들의 침묵,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이 따라있는 그런 느낌? 만약에 우리 ISFP가 인테리어를 한다, 그럼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색이 일단은 되게 화사하죠? 핑크빛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둥순둥 부드럽고요. 아주 성격이 좋기 때문에 밝은 색을 많이 쓰고요. 선이 부드러워요. 침실, 포근하고 다 포근한 느낌. 근데 이 옆에 드레스, 너무 그 여성스럽죠? 네, 쉐비칙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느낌이 뭐냐면요, 낡아, 아주 험블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겸손해. 그러면서 세련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감정을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요 분석해봅시다. ISFP가 왜 그럴까? 주기능이요, F, 감정이에요. 친근한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싫은 소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주기능이 F다 보니까 F인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되는데, 열등 기능이 T, 판단 기능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판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판단해서 지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고요. 너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ISFP랑 잘 지내고 싶으세요? 이분들은 관심을 너무 받으면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세요. 네. 자신만의 그런 감정이나 자신만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요. 좀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자신의 마음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그냥 쉽게 한 얘기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 규범, 너무 틀에 박힌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FP는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주고요. 본인의 창의적인 것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연의 날개는 이 MBTI 아이로 성격을 알아보는데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ISFP랑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모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사랑입니다. 안녕.